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슈가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2월 1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좀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차익 매물을 좀 불러온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땡큐 삼성전자 코스피 2400포인트 재돌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코스피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역할이 그만큼 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과연 2400포인트에 다시 한번더 재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주들이 오늘 순환매가 좀 돌았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엔터주들이 상승하면서 개별주 성향을 띠는 모습이었고, 넷플릭스가 오늘 밤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이 매파, 우리가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를 나누는데요. 비둘기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따로 뭐 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인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거기에 반대되는 성향이 이제 매파적 성향인데, 자,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파적 성향을 강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매파로 우리가 항상 블러드 여는 총재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 그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였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더 발언을 했어요. 이번 FOMC에서 0.5% 인상이 적절하다. 그래서 금리를 약 5.5%까지 인상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지금 1% 가까이 또 다시 상승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전통적으로 강경 매파라고 우리가 항상 분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더 던지면서 시장은 그런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들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이,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는 현재 투표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매파적 성향을 띠더라도, 이런 발언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가 되고 난 다음에 FOMC 안에 투표권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매파라고 불리던 지금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지금 현재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투표권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파가 2022년도까지 약 6명 정도를 매파라고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파가 4명으로 이제 줄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중도로 분류를 하들 수 있는 분들이 5명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비둘기파는 여전히 1명 정도 있다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이제 중도가 그만큼 이제 두꺼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동폭을 강압적으로 뭐 0.5, 다시 한번 0.75씩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게, 그 이거는 이제 이미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 0.5 내지 0.25 사이에서에 대한 금리 인상, 그만큼 이제 중도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큰 변화보다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순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 자체는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사실 투표권도 없고 그럼 일부 발언일 뿐이다, 우려감만 일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는 2월 1일 날 미국은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연준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잡기거든요. 일단은 제롬 파월 자체가 이제 온건 매파적 성향을 많이 띱니다. 원래 또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파적 성향을 많이 띈다고 얘기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을 잡기 위해서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왔고, 지금은 또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 금리 인상을 지금부터 안 하더라도 결국 물가는 2%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을 매기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까지는 9%씩 올라왔다는 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워낙 낮았고 거기에서 물가가 9% 올랐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죠. 대신 이 빠지는 것에 대한 속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금 블러드 연은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 여기 이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다시 한 번 더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좀 더 속도를 여유 있게 한다면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드러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도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물가도 그만큼 완만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0.5에 대한 부분, 만약에 1월 2월 1일날 0.5를 하게 된다면 3월 달에는 조금 0.25 정도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0.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미국도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0.5를 선택을 한다면 0.25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여기에서 곧장 0.25를 선택하는 것은 부담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월 1일은 블러드 연은 총재 말 얘기처럼 0.5를 선택을 하더라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3월 달이다. 결국에는 3월 달에 0.25를 또 한 번 더 할 것이냐 또 0.5를 할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의 의원들의 성향을 본다면 0.5를 두 번 연속으로 해나가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0.25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만약에 우리 연준이 2월 1일 날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0.25% 금리 인상 카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봤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오랜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8% 올랐는데, 자 우리가 보면 지금 1월 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월 19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박스권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현재까지 보여왔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16일날 고점이 61,600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고점이 61,500원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는데, 지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1월 16일날 지수는 241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장중 고점이. 근데 지금 오늘 보면 2480포인트입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가 1월 16일 때보다 지금 현재가 삼성전자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줬다는 얘기죠. 이때 1월 16일까지 올라갈 때는 우리가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순환매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다면,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때는
낙폭과 대주들 한 번씩 올랐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왔던 반도체주들에 대한 매기세가 좀 더 집중되면서 지수를 올려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다른 여타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큰 조정을 주지 않고 반등을 붙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이 올라왔는데 이 오르는 폭은 삼성전자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지금 요렇게 밑꼬리를 다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삼성전자는 이런 추세가 지금 나타났다면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꺾이는,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도 보면 삼성전자만큼에 대한 오름폭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잡아주는 부분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되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이제 빠지는 추세에 대한 안에 있는 거고,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화학주들 자체가 조정폭이 그만큼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도 패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자, 삼성 SDI도 조금 꺾이는 양상이었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1월 16일까지 랠리는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20선을 지지해주는 정도에 대한 역할, 그래서 다른 여타 2차전지보다는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이 훨씬 더 좋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네이버도 꺾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보다는 조금 꺾이는 양상이었고, 자,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고, 금융주들은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올랐고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삼성물산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고요. 금융주, 자, 그리고 지금 LG전자 마찬가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추세가 조금 우상향으로 좀 살아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대형주 안에서도 추세가 좀 더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기업들이 전기전자 업종과 반도체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1월 16일까지에 대한 지수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차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올랐지만 이번에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을 붙이는, 오늘 반등을 붙였을 때는 삼성전자 및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수급 솔리마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 말은 시장이 이제 설 연휴까지 거래일이 오늘 내일 이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수를 좀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도 지수에 대한 큰 하락폭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2370포인트를 좀 지키고자 하는, 오늘도 장중에 2370포인트 밑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2370포인트를 붙여가지고 올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내일도 이런 흐름적인 부분으로 제한적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가 집중되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자. 4분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 무역수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보다는 개별주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버티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그에 따른 원동력은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지금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약 4조 원에 대한 매수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바닥권역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 올라오면 손바뀜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현재 구간은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가격권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엔터주들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었어요. 일단 오늘 밤에도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기대감이 작용한다라고 보고,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을 때 많이 빠졌던 기업이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 들어서 더 글로리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뭐 일타 스캔들에 대한 그 영향으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려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된다고 봐요. 그렇다는 것은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게 발표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좀더 긍정적인, 악재는 이미 저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였던 뭐 키이스트라든지, 또는 뭐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드라마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죠. 사와 넷톡스라든지 이런 제작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우상향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한 개가 또 엔터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뭐 뉴진스, 디토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이브가 또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다시 오늘도 5% 가까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SM도 마찬가지로 3.6%, 그리고 JYP 엔터까지도 오늘 3% 움직임. 다시 한번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엔터 관련주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나타났어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에서 약 50%는 콘서트 매출이 차지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뭐 음원이나 음반 판매를 해가지고는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한 그런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부가적인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개런티를 받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매출 50%를 차지하는 건 바로 콘서트 매출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매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버렸어요.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들 보면 엔터주들이 실적이 반토막이 나버렸죠. 하지만 이 부분 자체를 2022년부터 다시 한번 극복을 했던 것이 바로 온라인에 대한, 온라인 콘서트라는 미명하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콘서트에 어플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2023년도에 다시 한번 더 시장은 기대를 하는 것이, 아, 이 콘서트에 대한 매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다시 한번더 잡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50%에 대한 매출을 차지했던 이 콘서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던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트로트 가수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콘서트에 대한 부분은 연일 매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는 온라인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는 이런 온라인 콘서트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객단가에 대한 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매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과정들이라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과거에는 K 컨텐츠라는 것이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었다면, 최근에 이제 중동이나 또는 이제 유럽, 미국 같은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재평가 나타난다고 보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로 탑픽으로 좀 본다면 우선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주가에 대한 위치를 무시 못하거든요. 여전히 고가 권역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빠지는데 다른 종목군들만 오른다, 그런 일은 없죠. 같은 엔터주들이 현재 동종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주도 패턴 될수 있고, 2등을 뽑는다면 이제 SM 같은 기업들도 좀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볼수 있는 자리다라는 그런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 오늘 밤에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이 좀 나오고 나면 내일 시장에서 좀 한 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터주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들 한번 같이 다 보셨습니다. 내일 종목이 이제 팬엔터테인먼트인데, 아, 어제 저희가 로체였고 그 전날이 이제 윤성 FNC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앞서 이제 몇몇 분들이 물으시던데요. 윤성 FNC 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는데 오늘 이제 5%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 윤성 FNC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시가 떴습니다. 여기 이제 2시 반부터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일단 추천 이후에 요날 17일이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그리고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는데 매출의 125%를 믹싱 시스템, 믹싱 장비를 납품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됐는데 내일 이제 다시 거래가 됩니다. 내일 거래가 되는데요. 요 부분은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깜짝 놀라서 연락하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요거는 이제 좋은 호재가 떠서 거래 정지가 된 거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해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걱정할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좋은 호재거리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추천주 이제 팬엔터테인먼트인데 앞서 저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올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 이후 2021년도 22년도에 사실 드라마 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드라마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밀려왔던 연기돼 왔던 드라마들에 대한 제작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결국 이 K-OTT에 대한 부분 K-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또 끌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팬엔터테인먼트도 충분히 주가적인 변화 가능성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과거에 팬엔터테인먼트가 겨울 연가를 또 제작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뭐 꽃선비 열애사라든지 국민사형투표 뭐 돌풍 같은 드라마들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설 연휴까지 하루 남았는데요. 뭐 남은 하루 긴 연휴가 또 있으니까요. 남은 하루 동안 내일도 열심히 또 즐겁게 함께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